안녕하십니까. 드러머 임용훈입니다. 오늘은 롤랜드 VAD 706 시리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모듈은 다들 아실 거예요. TD50에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 TD50X를 사용하고 있고요. 설명하기 제가 입이 아플 만큼 최고로 진보된 모듈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특히나 이 하이햇이 오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. 드러머들이 전자드럼을 안 사는 이유가 뭐였죠? 하이햇이 참 컸어요. 전자드럼 야 요새 엄청 발달될 때 야 근데 하이햇은 어때? 심벌은 어때? 이게 정말 다들 많이 얘기하는 거였거든요. 왜냐면 이 톰은 꽤 많이 발달됐어요. 이제는 정말 미세한 터치도 잡아낼 수 있는 사운드. 하지만 이 하이햇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제일 편 안 됐던 게 전자드럼에선 하이햇이었는데요. 제가 이 VAD706에 나온 하이햇을 쳐보곤 진짜 놀랐습니다. 그 전까지 저는 이제 하이햇은 전자드럼들이 아무리 진보가 돼도 실제 하이햇 심벌보다는 한 30% 표현되려나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얘는 그 표현이 저는 90% 이상 된다고 이제는 자부할 수 있어요. 정말로. 그럼 연주를 한번 미세하게 해볼게요. 감동감 스치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하이햇 같네요. 네, 그리고 많이들 안 하시지만 저 같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뒤꿈치를 쳐서 소리 내는 거 이거 되게 안 됐었어요 원래. 그래서 저는 다른 전자드럼에서 이걸 일부러 안 했어요. 왜냐하면 괜히 하다가 소리가 잘못 나면 안 되니까. 근데 이거는 그냥 되네요. 와, 다 됐습니다. 지금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들었거든요. 한 번도 오픈 소리 제대로 안 나온 적 없어요. 전자드럼 다 필요 없죠. 하이햇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꽤 선택의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. 706은 하이햇 진짜 많이 해결됐습니다. 코스모스 악기 본사에도 세팅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. 한번 시연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어느 매장에서든 꼭 시연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VAD-06 특히 하이햇 짱!